대박 개자식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고? 그래도 받는 만큼 또 풀잖아 휴방 때. 아무튼 저 방구석 하미병 선생님들 예 아갈빡 싸무시고요. 제가 이제 식구땡 한번 쓱 조진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오슈 한번 쓱 가고 그 다음에 또 토크온 한번 야무지게 조지고 또 시간 남는다면 미스테리나 뭐 게임방송 뭐 이런 걸로 좀 오늘 6시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갈빡 싸물어 주세요 여러분들.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예 싸닥치시고요. 좋다. 아이씨 너 이 방송하다 먹방 한번 쓱 때리고 그 다음에 쌈배한테 쓱 빨았을 때 이야 이게 섹스지. 에. 1차원적인 행복 맞아. 한대 펴주시면 안 돼? 시죠. CX9 담배가 솔직히 제일 맛있다 태훈아 인정하냐 안 하냐? 어 인정이야. 주영아 울어? 나 콧물 나. 아 안방에서 훌쩍거리고 있나? 자 오케이 컨텐츠 갑시다. 저 36이에요. 애저가 무슨 뜻이에요? 애저. 내가 말한 게 내가 말한 음식 이거야. 애저회. 돼지 새끼회. 어. 존나 잔인한 음식이야 이것도. 제주도 이제 그거래. 코트가 음지가 아닌 이유 뭐야? 방금 얼마 받고 하신 거예요? 에? 100원. 이 정도는 해야지. 얼굴 따가워야 돼. 저런 병신 새끼를 봤나. 자, 넘어갑시다.
초대남 구한다는 안 봐. 스페인에서 인기 많은 와플집이라고? 아유, 모양이 그냥, 예. 맛있게 먹네. 우리나라 들어온, 우리나라 못 들어와. 큰일 나. 여친 몸매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남자친구. 할머니 69금 색들이. 할아버지 나무를 비다가 실수로 고추를 잘랐네. 아, 잘난 고추를 연못에 던졌네. 당신님이 나타나셨네. 고추가 K카디비. 서양에서 인기 있는 포식자의 눈. 일마 이름이 뭐였죠? 그 저 서양 배우. 예. 아, 존나 잘 생겼어요. 예. 그 기타 하나 딱 메고 있는 그 화보가 존나 레전드인데. 셔노프리. 아, 셔노프리는, 아, 셔노프리 맞네. 셔노프리랑 그 저 누구냐, 간디 성님. 예, 모델 간디 성님 그리고 셔노프리. 진짜 뭐 알파메일 알파메일 하는데 진정한 알파메일은 사실 서양남이죠. 양남이죠. 예. 늑대같이 생겼어. 그죠? 세계 남자 모델 랭킹 1위라 그래. 여초에서 엄청 빨아제끼죠.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야, 그죠? 이 아나 상용기 봐요, 아나 상용기. 예, T존이 확실하잖아. 눈도 존나 깊고. 이게 이제 포식자의 눈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그 간디성님. 예. 이게 길게 찢어지고 그 큰 눈, 깊은 눈, 약간 퓨마의 눈과 비슷한, 요게 이제 그 포식자의 눈이라 그래요. 헌터 아이즈. 날카롭게 찢어지고 큰 눈을 가리킴. 포식자의 눈,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미의 기준. 표범이나 재규어 같은 맹수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족간지네. 그 이제 이 눈은 무슨 눈이냐? 먹잇감의 눈. 둥글고 축 처져서 매갈이 없는 눈. 초식동물의 눈과 비슷하다. 저스틴 비버 아니야? 그러니까 이 포식자의 눈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눈이 또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여기서 이제 좀 더 날카롭게. 이게 이제 포식자의 눈이죠. 무슨 일이야?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포식. 배달 포식자. 배달 포식자.
폭식자의 눈이야. 폭식자의 눈. 공포설이 많이 올라왔네. 뭐야 이거? 에이. 코바르트 음역대. 아, 그거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가부, 아, 씨바, 진짜. 아, 성렬이 형! 씨발. 여가부 폐지되고요.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한다네요, 결국은. 예. 진짜, 이재명이랑 그렇게 크게 표 차이가 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 때 걸었던 공약이 무고죄 강화 그리고 여가부 폐지 요거를 이제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쓱 그냥 입 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바꾸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야 정말 속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상을 어떻게 했어? 예상 못했지. 100% 폐지할 것처럼 이준석이랑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냥 속았지 뭐. 아 그래 뭐 180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지. 예산을 삭감한다라든지 뭔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저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성평등 가족부가 뭐야 씨발. 맞잖아. 에. 뭔가 180석만으로 이렇게 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보다는 진짜 뭔가 이거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한 말로. 예. 솔직히 뭐 20대 남자들 표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 놓고 성평등 가족부가 뭐야. 이거 아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성평등 가족부에서 또 병크를 존나 터트렸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또 여러 가지 또 병크가 나오겠죠. 예. 개꿀 알바. 한 달 급여 338만원 박스만 접어도 쿠팡 물류센터 채용 참고로 여자만 지원 가능. 저거 최대 금액이고 저런 일도 존나게 힘듦. 3명에서 붙어가지고 롱패딩 입고 귀엽네. 에. 최대니까
박스를 엄청 접어야겠지 뭐. 야, 이거 이런 일이 이제 진짜로 벌어지네. 편의점에서 알바가 있는데 우리 쇼츠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상황극 같은 게 요즘 유튜브로 워낙에나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여러 가지 손님 유형 해가지고 뭐 편의점 알바가 손님 받았을 때 야, 저 에세이 하나 꺼내와 이렇게 해서 알았어 하고 돈 주고 하는 거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뭐냐, 바로 죽탱이가 날아간다는 거지. 손님이 잘못한 건데, 아 글쎄요, 저는 솔직한 말로 이게 어쨌건 서비스업이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이렇게 반말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은 정중하게 손님 죄송한데 그 반말은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반말했을 때 거기다 대놓고 여기 거스름 돈 받아가 가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또 똑같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실천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야. 그죠? 똑같이 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보고 사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직원이 아무튼간에 전치 3주 부상 입었다고. 예, 경찰이 추격 중.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반말 짓거리는 손님이 자신한테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주황색 사우나복에 외투만 걸친 중년 남성 A씨가 행패를 부렸다. A씨가 와가지고 음료수를 들고 와가지고 와 값을 치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음료수를 들고 와서 값을 치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직원 B씨를 향해 종이컵을 내던지고 위협을 느낀 B씨가 계산대 안으로 피했는데 음료수 병을 추가로 가져와서 계산한 뒤 전부 바닥에 던져서 야, A씨의 반말로부터 시작됐다. A씨가 먼저 B씨에게 반말을 했다. 그래서 B씨가 똑같이 반말로 대응하자 화풀이를 한 것이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놈의 새끼가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런 씨발놈이야 그렇게 해버린 거야. A씨가 이제 B씨 얼굴을 때리면서 계산대 안까지 들어갔는데 주먹으로 B씨의 머리 얼굴을 존나 때렸다고. B씨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머리를 잡고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했으면 CCTV에 포착된 것만 17차례.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진짜 실제로 편돌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반말하는 손님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일단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이건 솔직히 뭐 참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타인은 지옥이다 정말. 이게 그 지역의 민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워낙에나 반말 짓거리는 이 십꼰대 새끼들이 많아요. 편돌이 2년차 해봤는데 반말하는 아재들 기분 더럽다고 나도 반말로 받아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존댓말 써주면서 빨랑 넘겨버리는 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서비스업이 먹 같은 건 맞는데 그런 인간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멘탈 관리 안 되면 그냥 다른 일 찾아서 하는 게 맞음.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거지. 가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진상 손님 관련해서 사이다 썰들 올라오는데 미친놈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잃을 거 없고 칼 맞아도 상관없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다 나랑 같은 생각이네 진짜. 그리고 그런 새끼들 이제 특이 이제 강냥약강이야. 진짜 덩치도 존나 크고 울그락불그락하고 팔뚝도 진짜 뭐 완전 근육질의 그런 마동석 같은 사람이 편의점 알바하고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솔직히 존댓말 반말했겠어?
국민 시청료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비노님 감사합니다. 오, 주옥 같네. 이야, 이거 시장 조사 제대로 했네. 리아야 그만해라. 아 똥 싸고 바닥 긁는 거야? 어 그래 쾌변했으면 그만이야. 그래 의사 8년하고 느낀 점. 알코올 중독은 죽기 전에 안 끝난다. 피터하고 간 혼수, 간성 혼수와도 죽어야 술을 그만 마신다. 정신과약 먹는 사람 너무 많다. 보통 위생관념부터 사라지더라. 신기함. 나도 잘 안 쉬는데 정신병인가. 가난한 새끼들 제일 악질이다. 우리나라 최고 계급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번에 수능에도 서울대학생들이 죄다 그 의사 하려고 수능 봤대잖아. 다시 의대 들어가려고. 가나쌍둥이 해명 영상은 뭐야? 안녕하세요. 가나쌍둥이 이삭입니다. 어제 경기 가나랑 대한민국 잘 봤습니다. 솔직히 가나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고 가나 이겼을 때 너무 설렜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 응원하는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 응원하는 척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속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가나 이길까봐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당연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랑 대한민국 했을 때 제가 가나 사람으로서 집기는 혼란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나 응원해줘서 저한테 실망하시는 팬들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경기는 경기입니다. 다른 타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나가 이겼다고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국을 응원하는 거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자국을 뭐 이렇게 응원하는 거는 다 좋아요. 근데 그 짤 보셨어요? 아, 이 장면이구나. 재밌네.
재밌는데? 웃긴데? 이런 거는 좋은데? 저럴라고 부른 건데 뭐 저거 갖다 욕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봤던 짤이 하나 있었거든? 카페에 누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루과이랑 가나였나? 아무튼 그 경기장 내에서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 맞아 우리나라랑 가나랑 경기할 때였던 것 같아. 3-2로 이겼다고 옆에서 여자 관중 있는데 여자 관중이 그래 박수 쳐주고 이렇게 따봉해줬는데 좀 과하게 막 들이대는 그게 있더라고.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 벨기에랑 모로코였어?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봤던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송 내에서 저렇게 된 건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 KTX 기차표 매진됐을 때 존나 꿀팁이래요. 뭐냐면은 다 매진됐잖아. 갑작스럽게 잡힌 부산 일정에 알아본 KTX표가 모두 매진인 경우 이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대피 도우미. 대피 도우미 좌석. 말 그대로 대피가 났을 때 대피를 돕는 좌석이다. 비행기 탈 때 있는 비상 탈출구가 자리 같은 곳임. 모르는 사람들 존나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레일 앱을 이용해야만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표 전석이 매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진처럼 많은 좌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꿀팁이네. 학생 글 내려. 뭐야 이거? 집사람이 바람났습니다. 야간하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이 취소돼서 밤 12시 들어가니 살아야 되나요? 이거 당근마켓 아니야? 와 이건 좀 넘겨 엄마. 생활 가공식품이래. 웃지 못할 일이긴 한데 존나 충격적이긴 하네. 베네수엘라가 완전 경제 붕괴돼가지고 그 지폐 가치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예. 돈이 넘쳐 흐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돈 갖다가 수공예로 뭔가 이렇게 가방도 만들고 접어가지고 이거저거 하고 그런데요. 관광 상품으로 파는 건가 봐. 길바닥에 돈 뿌려진 거 봐봐요. 1억 볼리바르는 약 12만 964원. 볼리바르래. 화폐 단위가 화폐 단위가. 물가가 어찌되지? 1억 아크바르로 집 한 채 가능인가? 5억 12아르카이로 34평 아파트 한 채.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1억 아크바르. 뻘하게 웃기네. 형님도 100개 볼리바르 드릴게요. 키키키. 아 고맙습니다. 예, 100개 볼리바르. 예, 감사합니다. 100 아크바르 감사합니다. 감비노님. 네. 이런 건 넘어가. 그냥 주작 같아. 아니 아무리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그래도 윗집 애가 죽었는데 그거 갖다가 좋아했다고
뭐? 폭행당했다고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아유 씨발. 형님 짧은 뒤지게 쏘는데 빅뷰 칠일 기영이은? 아니 싫어. 부부끼리 관계하고 싶으면은 돈을 달라고 그랬다고 해요. 블라인드 올라온 글인데요. 남편분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말 그대로다. 우리 결혼 4년 차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애 한 명 있어. 뭔가 와이프랑 달달한 분위기 잡거나 요구하면은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네. 피곤하다 힘들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결혼 전에 그런 곳에서 일했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그런 일 했다고 해서 난 할 말 잃었다. 하하 내 인생. 뭔가 삐진 게 있겠지. 걔 허벌 뭐 봉지? 나팔 봉지? 이런 미친 새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워낙에나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채팅도 여러 유형의 채팅을 보고 굉장히 또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 있는 이제 방송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퀵뷰 7일 아 알아서 줄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음지 시청자들 너무 이렇게 짓궂은 걸 넘어서서 음침한 새끼들 있어요. 예 그런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강퇴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제가 야 전두엽 막간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너무 자극적인 1차원적인 어떤 그 1차원적인 쾌락만 쫓는 새끼들이 보통 그렇다. 예. 골방에서 이렇게 불 꺼놓고 반복되는 자유행위 하면서 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저 롤, 웹툰, 인방 이거 삼위일체로 그냥 계속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야동 이런 새끼들 보고 이제 전두엽 막간 새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전두엽이라는 게 이제 너무 자극적인 것에 이렇게 1차원적인 쾌락만을 쫓다 보면 전두엽이 망가진다 그래요. 근데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감흥이 없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한다. 근데 1번, 2번은 그냥 무기력증이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국 끝내지 못한다.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있고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데 뭐 솔직히 막 크게 공감은 안 가네.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잦은 자위행위라고 잦은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한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 좀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접한다. 매일 방구석에 박혀서 24시간 365일 같은 똑같은 루틴만 하는 것. 폭식 혹은 과식을 자주 하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커뮤니티 중독. 위에 두 가지 이상만 돼도 전두엽 손상이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 본인이 해당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해보자. 딸을 어떻게 참아. 좆가 난 전두엽을 포기한다. 학문자이는 괜찮나요? 야라이 개새끼야. 아휴 씨발. 야 룸메이트한테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다가 제모크림을 넣어가지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여학생들 있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한테 제모크림을 갖다가. 미친 새끼네 이거. 미친 년이네.
와. 노엘 일마 이거 어 노엘이 최근에 이렇게 그 대한민국이랑 그 래퍼 노엘 알죠? 장재원 의원이었나? 예, 아들내미 그 새끼가 그 랩을 참 잘하고 음악적으로 감각 있고 뛰어난 아티스트였는데 이 새끼가 고등 래퍼 나올 때만 해더라도 크게 저기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애 새끼가 탈선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새끼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면허는 물론이거니와 무면허 음주에다가 경찰관 폭행에다가 뭐다 뭐다 해가지고 그게 또 한 번 있던 일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징역을 갔다 왔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많이 붙여주고 막 그랬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항목은 빠졌다 그러더라고. 경찰관 폭행이 아마 그냥 쓱 그냥 무마가 됐다. 뭐 나름대로 아버지가 또 거기 저기 있으니까 오피셜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떤 그런 입김이 작용을 했겠죠. 예. 근데 이 새끼가 이제 그 뭔 짓을 했냐? 축구 경기 때 장재원 아들 노엘 주심 나가 뒤져라 씨발러마라고 욕했다고 스미마생 대한민국 화이팅 이랬는데 주심 나가 뒤지라고 하면서 주심 나가 뒤져 개새끼야 주심 땡땡 귀 닮 귀 X 땡땡 씨발 귀도 닮은 개새끼가 라며 욕석을 쏘. 아이씨, 이 새끼도 참. 아하. 무면허에다가 음주 측정 거부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해가지고 이제 징역 1년을 때려 맞고 선고 받아가지고 이건 진짜 빵을 갔다 왔단 얘기야. 복역을 하다가 지난 9일에 이제 저 9일 날 석방이 되고 뭐 주심한테 욕박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새끼 어떻게 TV 보냐? 깜빵에서 그랬는데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본 이제 네티즌이 좀 안타까웠는지 뭐 팬이었는지 아니면 누리꾼이었는지 모르지. 근데 아마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아니야 팬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간에. 야 노엘 너 팬들 존나 사랑한다며 별로 안 사랑해? 아 좀 씨발 팬들한테 너무한 거 아님? 어쩌라고 니네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이야 비즈니스 관계 와 씨발 말 심하게 하네 어디 가서 일러 장현준 팬 존나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일렀네요 뭘 만말이야 자기 음악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원해주는 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잘해볼 생각을 하고 개가 천선할 그런 어떤 저 여지가 있어야지 그런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막가파로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사실상 있던 팬들도 떠나겠다 야 코트랑 똑같다고? 너 강퇴할게?
그냥 말 섞기 싫어. 너 같은 시발남이랑은 나가. 마구 할터야. 나가. 시급 9620원 너도 나가. 대꾸도 하기 싫어. 아무튼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만 몇 살이야? 철이 안 드냐 이 새끼가. 아 22이구나. 23이죠? 맞아 맞아 23. 넘어갑시다. 네, 드디어 이제 후크에서 빠져나오나봐요 이승기. 네. 잘 됐다. 이참에 그냥 1인 기획사 사여가지고 해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승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실의 아이콘 아니겠어요? 네. 유재석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미지 참 깨끗하고 연예계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사건 사고도 없이 정말 클린한 그 어떤 아이콘 아니겠어요 진짜로. 예.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1등 사위감 아닐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승기가 난 누구랑 결혼할지 잘 모르겠어.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고 그치? 노래도 존나 실력도 실력이지만 참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짜 이게 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리고 또 학생회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엄친아의 어떤 정말 그 가장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봐요. 예, 정말 엄친아의 권위자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지 정말 착하지 안티가 없잖아 이승기는.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랑 동갑입니다. 사실 그래 참 그 최고였을 때가 어쨌건 1박 2일 멤버였을 텐데 그때 시청률이 50%가 막 뭐 40% 넘어가고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1박 2일이 진짜 무한도전도 참 무한도전이랑 이제 1박 2일이랑 정말 용호상박이었지만 그래도 1박 2일이 조금 더 나는 이제 그래프 어떤 그런 데이터적으로 봤으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연령대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1박 2일이다. 예. 그때 참 잘 나가고 어딜 가도 그냥 그런 대우를 받았을 텐데 그런 대우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고 이런 참 끝까지 간다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재회 주파수 이게 여초에서 조금 이제 퍼지는 뭔 미신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초에서 그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바램대로 내 스스로에게 어떤 그 자기 암시를 막 했더니 그러니까 스윙스가 자기 암시하듯이 난 존나 멋있어 난 최고야 난 진짜 난 사색가야 난 정말 멋진 놈 난 존나 쿨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여초 사이트의 어떤 그 여자 회원이 자꾸 자기 스스로 아이유를 닮았다고 암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변 친구들한테 야 너 좀 아이유 닮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게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다. 성형도 성형이지만 내 스스로가 아이유를 닮았다고 자꾸 자기 세뇌를 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아이유가 닮아진다 하면서
상상력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해갖고 내가 존나 미친년들 봤나.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공감해주고 나도 맞아 나도 이러면서 여자들 특유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댓글이 줄줄줄 달려있는 거 보고 내가 개쩍 그때 정말 보면서 와 씨발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인연들은? 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해 이것도. 근데 아, 그래. 아이유 싫은 날. 이 사람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헤어져가지고 남자친구 좀 잡았대. 그러니까 상대가 접근금지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충격 먹어가지고 알았어 연락 안 할게. 그러고 나서 3주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유튜브에 그런 게 있대. 재회 주파수라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울며 불며 이렇게 지내왔던 시간 너무 힘들어서 20시간 자고 주파수만 계속 듣고 집에서 그렇게 페인처럼 있었는데 근데 그날 딱 연락이 오더라. 재회하자고는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다시 서로 문자하고 전화도 하고 있어. 더 들어봐야지. 미련하지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발. 나 헤어졌을 때 보는 것 같구만. 봐봐 이런 이 공감대 참 여자들이 뭐 프로토스 마냥 신경삭 같은 게 있어갖고 서로 간에 어떤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좀 이성적이잖아. 남초 사이트 남초 커뮤니티에다 저딴 걸 써봐. 병신 뭐라고 하는 거야 개새끼 하면서 막 욕이나 처먹겠지. 게이야 자라 하면서 그런 얘기나 듣겠지. 그러니까는 참 유튜브 제외 주파수 이런 거 나도 어이없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들었다. 뭔가 지금의 나 같아. 하루 종일 듣고 있다. 현타오는데. 그러니까 좀 귀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맛이 갔다고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존나 궁금해하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사이비 신천지가 무서운 거야. 보고 싶은 상대의 꿈속에서 계속 나를 보여주고 후폭풍을 일으켜주는 재회하는 주파수. 상대방의 무의식이 온통 내 생각으로 넘쳐서 연락 오는 재회 주파수. 12분 들었는데 전화 왔어요. 기 받아 가세요. 씨발 진짜. 아. 살 빠지는 주파수 없냐? 응? 코트님 살 존나 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는 유튜브에서 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주파수를 좀 들었더니 실제로 제 지방세포들이 쪼그라들면서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건 말 같다는 소리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간절하고 뭔가 여자들이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이 남자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관계로 계속 가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의 설레임이 있는 마음을 선덕선덕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걸 찾아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플라시보 효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작용을 한 거지. 사실 이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상대방이 무의식 속에서 이거 딱 듣고 있다가 아우 자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저주 인형 그런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무의식 속에서 상대방한테 나의 그거를 심어준다는 게 그죠? 보자 그래. 제외하는 주파수. 그 자기 체면 같은 거겠지. 나름대로 근데 뭐 그럴싸하게 또 이렇게 해놨네 영상은. 주구장창 주파수만 쳐 듣고 있으니 억지로 아다리가 맞는 거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걸 듣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명상 효과가 명상 같은 게 되겠네. 명상 효과. 아우 참 근데 마음들이 이쁘다. 내가 나이를 처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게 또 들어가서 보니까 또 감성적인 또 영역인 것 같네 이게 또.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걸 듣고 있으면 인디언식 기우제랑 비슷한 거인 몰대까지 계속 쳐하는 거. 인디언식 기우제. 그런 거야?
폭주져 나왔다고? 어. 후기가 많네요. 살 빠지는 주파수도 있어요? 형제님, 형제님 전화 와서요. 대출 전화. 씨발 그럴싸하네. 어? 약간 좀 안마기 같은, 어? 안마 의자 앉았을 때, 어? 그 지하 봉들이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막 등 두들겨주는 그런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